키우고 있는 엄마예요. 이제 첫째가 6살인데 왜 여태 둘째 안 낳냐, 동생을 안 낳냐는 주변 어른들의 질문을 많이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실은 저도 예전에는 막연하게 아이는 둘은 낳아야 되지 않을까? 많게는 셋까지도 생각을 했었는데 실제로 일을 하면서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두 개를 병행한다는 게 쉽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어쩌면 내가 둘째를 낳게 되면 아마 일은 못하지 않을까란 고민을 하게 되었고 그 고민이 이어지다 보니까 나이가 들어가지고 세월이 지나서 이제 40을 목전에 두고 있는 30대 후반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산부인과에서 산모들 많이 보시잖아요. 네. 뭐라고들 하시나요? 산모분들한테 물어봐요. 아기 더안 낳으실 거예요? 라고 물어보면 저는 돈을 아무리 많이 줘도 이제 더안 낳을 거예요. 라고 얘기를 정말로 많이 하거든요. 아이를 낳고 살아가는 게 부모로서, 그리고 특히 엄마로서 그렇게 주어지는, 강요되어지는 책임과 의무가 너무 많아요. 너무나 많은 큰 희생과 노력을 요구하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세대는 무엇보다도 개인의 행복과 자유에 대한 이야기와 교육을 많이 받고 자란 세대예요. 그런 세대에게 아이를 기른다는 건 어떻게 보면 본인의 자주성을 침해받게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될수 있는 거죠. 나라는 사람이 아이를 키우면서 나로서 살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 건데요. 일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사람이 일을 한다는 게 자아 성취, 보람, 그런 어떤 의미도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경제적인 소득의 창출의 원인이 되는데 그 경제적인 소득은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조건이 되고 또 개인적으로는 경제적인 독립을 이루어야 본인의 자주성을 지킬 수가 있거든요. 아니, 의사 선생님이 경제학자처럼 말씀을 하고 계세요. 아니, 딱한 분이 이야기를 하셨는데 양택조 네. 선생님 표정은 벌써 좋지가 않으세요. 딱 한 분 얘기하셨는데. 네, 아니 사실 아무리 많은 돈을 줘도 아기를 안 낳는다라고 젊은 산모들이 예. 말한다는 게 이제 현실이거든요. 그래도 돈 주면 좀 나을 것 같은데. 뭐 요새 젊은 사람들이